우리 때린 적 있지요? 대답하세요. 때린 적 있으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애 자폐아 낳았다고 때리셨냐고요? 내 할머니가 때렸다는데 어제 거짓말이야? 내 할머니가 때렸다는데 어제 거짓말이야? 나 3일 내로 당신네 집 찾아갈랍니다. 손잡고 내 얼굴 보고 똑같이 해볼래요? 왜 패냐 애를. 반가워요. 난 다령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보이는데 세상에 여기 아팠겠다. 예쁜 얼굴에 응? 몽고 반점이 힘들었겠다. 혼자 그렇게 사느라 서러웠겠어. 몇 살이에요? 봅시다. 우리 남편이 원래 성향이 그렇게 못됐는지. 대주가 원망이 필요했대. 배 아파서 낳은 애기 내 새끼라 귀하고 아까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는데 언니가 계속 기가 죽어가지고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니까 옳다 너구나 이렇게 잘못 걸려든 것 같아요. 저희 오빠도 아픈데 뭐 그렇게 해서 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죄송스러움이 있었어도 이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 둘째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혼자 벌어서 애기들 필요하는데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저도 뭐 식비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알던데 뭐 청소 안 하는 건 둘째 치고 애들이 막 울면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땡깡 부르고 애들 둘인데 둘 다 그렇게 해도 쳐다도 안 보고 계속 술만 먹고 애들 보는데서 거기 있는 아저씨는 안 바뀌어요. 이미 여기에 더 응어리가 더가지고요. 귀하게 크라 그랬어. 할머니가 귀하게 크라 그랬다고. 장애를 가졌다는 게 내 새끼가 그렇다는 게 충격적일 순 있어도 할머니 눈에 충격인 거는 그거를 보듬어 주질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언니를 때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부부면 그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안고 가면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의논공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게 싫다고 한 잔 술 퍼먹고 응? 옆에 누나 갖다 때리고 그게 남자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그런 환경을 계속 눈으로 보여주고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뻐저시 보이잖아요. 한 번처럼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싫어지게 되면 그래도 이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그러한 마음은 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참고 있는 시간, 세월이 걸리잖아? 부모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가 되는 거야. 금이옥이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내 새끼한테 내 딸내미 손찌검 한번 어디 다칠까봐 이 매질 한번 안 하고 키운 내 새끼가 가가지고 남편한테 맞고 있단 소리 들으면 눈 돌지 아버지는. 저희 엄마한테는 속상해할까봐 말 못했지만 이제 막 똥 들어서 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시댁도 가게 될 일이 있는데 가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세요. 남편이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도 여자니까 누가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가둬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다 맞지 않냐? 네가 다 맞지 않냐? 오. 너네 오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성형 계속 동조하고 헤어져. 응? 그러한 집안에는 언니같이 귀한 며느리가 그쪽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부모님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녹취를 하던 녹음을 하던 영상을 찍던 맞은 거 흔적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던 해가지고 법적 소송 거세요. 곱게 이혼해주지 말란 소리예요. 보란 듯이 잘 키워내면 될 일이야. 그렇게 하게 해줄게. 기가 막혀.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애를 갖다가 얼굴이 죽사발이 되도록 두드러 패고, 근데 그걸 또 미련하게 고지고대로 맞고 내 잘못이 맞구나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텐 굴렀어요. 애기가 던진 장난감에 모르고 맞았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봐.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전화해줄까? 어? 남편한테 내가 전화해줄까? 아니야. 진짜 뒤지고 싶냐고 해줄까? 뒤지고 싶냐고 해줄까? 어? 내가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을 보면 또 못 지나치네 내가. 어? 이런 사람을 또 도우라고 했네 내 할머니는. 나 말 몇 마디 뱉고 끝내려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껏 그렇게 끝내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돈 안 받고 이렇게 인연이 된 분들 많이들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나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을 돕진 않아요. 자신 없는 거 알겠는데 왔으면 결판 짓고 가요.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고, 아니 부모한테도 못 알리겠다, 그냥 맞고 살겠다. 그럼 누굴 위한 길이에요? 뭐 남편을 위한 길인가? 본인을 위한 길인가? 내 새끼를 위한 길인가? 나도 진짜 가정 파탄 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애들도 못 살아나고 언니도 살아나기 힘들고, 아니면 남편 번호 눌러봐요. 남편 번호 눌러봐요. 겁먹지 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씨. 안녕하세요. 저 벽사신당 다령이라고 합니다. 벽사신당 다령이라는 무당이에요. 우리 때린 적 있죠? 때린 적 있죠? 대답하세요. 때린 적 있으시냐고요? 에, 자폐아 나왔다고 때리셨냐고요? 묻잖아요. 때린 적 있냐고. 없는데요? 때린 적 없어요? 그럼 뭐 얼굴에 멍든 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눈에 이만큼 피멍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다고요? 네. 술집에서 배꼽 맞춘 여자 한둘 아니시죠? 돈 주고 성매매한 거 불법인 거 아시죠? 그 가게 사무명 보이거든요? 제가 이혼하게끔 하려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았어요. 제가 지금 통화하면서 목소리 들어봐도 당신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쪽 집 부모한테는 못 알리게 하세요? 본인이 때린다는 거를? 카톡 봤는데요, 제가. 당신이 하는 폭언들을 봤는데요. 법적으로 가보실래요?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잖아요. 왜 때리는데요? 안 때렸다는데. 내 할머니가 때렸다는데 어제 거짓말이야? 내 할머니가 때렸다는데 어제 거짓말이야? 나 3일 내로 당신네 집 찾아갈랍니다. 손잡고 내 얼굴 보고 똑같이 해볼래요? 왜 패냐 애를. 오마이갓, 정말 사람 되기 힘들다. 봤죠? 안 때렸다고 하는 거. 근데도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카드를 결제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술집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성매매한 거, 그리고 언니 때린 거, 폭언한 거, 그거 다 불법이에요. 법적에 걸리는 문제들이잖아요.
그거 다 해결하게끔 도와줄게요. 오늘 이 상담이 끝나거든 친정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하고 결판 지어요. 그거 겁나면 내가 같이 가줄게요. 집에 일어나요. 내가 같이 가줄게. 진짜로 일어나요. 핸드폰 챙기고.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일로 와.